오늘 먹는 지금 초밥 먹방 바로 이 오늘의 주문네요. 32피스짜리 21,800원 연어 초밥은 유리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38,300원 되시겠습니다. 일단은 우동 3개. 아, 요거 이제 유리씨 좀 갖다 주고 오도록 할게. 요거 이제 큰 거는 제가 먹을 거. 아, 잠깐만. 이거 우동 아니고 장국이라고? 면이 없네. 으따, 속 따끈하게 좋네, 이거. 간장 뿌릴 정지도 하나 딱 해가지고 부대기 뒤로 부대기 뒤로. 아 여러분들 국물 3개 다 먹는다뇨. 국물 하나는 유리씨 갖다 드리고 나는 두 개만 먹을 거임. 하나 놔두고 와야겠네 이거. 간장 다 자랐다. 여기에다가 와사비 살짝 그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슥슥. 원래 이 초밥이라 하면 이 흰살 이거 한치부터 하니 뭐 볼까 이거? 간장 두 찍어주고 미리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뿌꾸빠 뿌꾸빠. 알아듣는 내가 싫다. 아침 새벽 5시마다 했었는데 그 생각보다 재밌긴 했었어.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초밥이 땡기던지. 와, 며칠 전부터 초밥 땡겨가지고 오늘 초밥 시켰습니다. 초밥 왕창 먹고 싶어가지고. 저 요즘에 만으로 나이 세지 않습니까? 33. 아 32. 생일 지나야 33인가요? 나 91년생인데 91년 11월 23일. 아 야 새우 맛있다. 생새우 초밥은 항상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띠리. 굽은 거. 90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났구나. 선생님 연세가. 우리 때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90년대 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2세기에도 애들 태어나나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21세기인가? 정식이 저기 똘이 틀었다, 똘이야. 요즘에 하도 정신머리가 없다. 우리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 보면 신기해. 21세기 애들은 그 IMF 모르겠네, IMF. 교과서에서 배워요? 금 모으기 운동을 교과서로 배워요? 우리 때는 교과서로 파헌치기나 배웠나? 아 맞지. 아침에 엄마한테 용돈 딱 천원 받으면은 그걸로 꾀돌이나 브이콘 하나 사. 그러면은 동전이 생기거든요. 그 동전 가지고 도덕책이나 아니면 국어책 두꺼운 책 사회도 괜찮아.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반칙하고 그랬었어. 애들은 꾀돌이하고 브이콘 몰라요? 그러면 뭐 먹어? 뭐 먹고 살아요? 요즘 애들 탕후루 에이 아 여러분들 그 학교 매점이나 이런 데는 탕후루 못 팔지 않나? 탕후루나 마라탕 밖에서 사 먹으려 그래도 그 비싼데 요즘 애들은 용돈 많이 받나 봐. 그런 거 보면 신기해. 나 때는 용돈 막 1,000원 일주일에 10,000원 뭐 이렇게 받았었는데. 떡볶이 사먹게 2만원 주세요 뭐 얘가. 응? 정부에서 불량식품 못 먹게 해서 요즘은 보기 힘들어. 아, 그래요? 나 근데 그거 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주변에 200m인가? 거기 안에는 음식 같은 거 못 팔게 한다고. 컵떡볶이나 이런 거.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막 학교 앞에 보면 막 500원짜리 떡볶이하고 300원짜리 꼬지 이런 거 막 팔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다 카더라니까. 이제 불량식품만 남았어.
옛날에는 닭다리도 학교 앞에서 나눠줌. 저 그때 교촌 처음 먹어봤어요. 교촌 윙봉 같은 거 신장 개업이었나? 그 새로 치킨집 열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나눠주고 그랬었다니까. 되게 쪼매난 박스에.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치킨 시켜줘! 그러면은 바로 A+ 두 마리 치킨 배달 쫙 시켜주고 그랬었는데. 나 땐 말이야. 치킨 배달 시키면은 장난감도 줬었어. 구슬동자 장난감. 물론 중국산이라 가지고 그 좀 짝퉁이긴 했는데 그래도 좋았는데. 아니 근데 이거 어쩌다 옛날 얘기하게 됐죠? 응? 이거 시작은 제가 아니에요. 아 만 나이 얘기하다가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럴 수 있지. 아 옛날 얘기 그거 좀 해냈다고 이거 초밥 없어진 거 봐 이거. 아니 초밥이 등시듯이 사라져요. 회전 초밥집 가면 엄청 드시겠네요. 저 요즘에 회전 초밥집 안 간 지 한참 됐어요. 요즘에 뷔페를 잘 안 가. 근데 또 회전 초밥 왜 이래 땡기지? 햄찌 가면 무한 회전 초밥 아니에요. 오늘 라면 안 먹어요. 아니 내가 라면 먹으라 그랬는데 뭔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걸까? 이렇게 먹으면은 탄수화물 너무 많다고 치킨 빨리 시키래. 그래서 미리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먹다가 오랜만에 교촌 치킨 살짝 맛보면 어떨까. 신나 했잖아. 왜 그건 말 안 해. 탄단지 비율. 근데 또 나도 좀 땡기긴 했어요. 아 나 근데 이제 알았다. 여기 초밥 와사비가 그냥 다 없나? 아 와사비가 그냥 다 없네? 몰랐다. 와사비 없어도 맛있더라. 왔다! 치킨 얘기 하기가 무섭게 오네. 이것도 미리 말 안 했으면은 또 이거 배달 뭐냐고 해명했어야 됐는데 미리 하길 잘했다. 유부초밥 좋아. 진짜 그 어린 시절 경주 불국사 가가지고 도시락 따서 먹던 바로 그 유부초밥. 근데 제가 최근에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후식으로 라면 먹어, 치킨 먹어, 치킨 안 물리세요 이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후식으로 치킨 먹은 적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치킨 오랜만에 설레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후식으로 피자 먹어줘요는 안 통하더만. 아이 피자는 그 너무 단백질이에요. 그래도 안 돼. 후식은 역시 단백질을 먹어야지, 단백질을. 고단백. 피자는 너무 탄수화물이라서 후식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대충, 응? 개그치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밀가루가 채소다라고 말한 적. 마지막으로 음식으로 먹을 것 같은데 맞아. 밀가루는 탄수화물 여러분들. 나도 땅에서 자라면은 다 채소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 이렇게 인생 배워간다. 왜 신념을 굽히는 건데? 굽힐 줄도 알아야 돼요. 나는 믿었다고 했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딨어. 아 근데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은 느낌인데? 좀 남겨야겠어 이거. 많다.
좀 남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쿠키 영상 겨자치기 전보잉 옥수수 세트 요거 팔더라고. 그래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25,000 되시면 돼. 야, 요게 그 옥수수 이거 첨보는 메뉴라서 한번 주문해보. 아 근데 교촌 진짜 오랜만이다. 와 향봐 이거. 와 오 벤벤 세트 첨보는 옥수수 뭐 하는 거? 이거 뭐 다는 안 먹고 그 조금만 얘는 다 먹을게요. 옥수수는 살 안 짜. 아 이거 옥수수 팝콘? 기다려보세요. 요것도 케찹 딱 찍어 먹으면은. 주식이 너 뭐야? 주식이 안 돼. 이 치킨은 이 성인들만 먹을 수 있어. 이따가 성인 되면 와. 알았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 자극적인 거 먹는 거 아니야. 오 야 케찹 싹 잘라놔가지고 요거 오리지널 많이는 안 먹고 요 정도? 야 레드도 진짜 맛있겠다. 이거 뭐 많이 안 먹고 요 정도 반 틈만 덜어 먹을게요. 오랜만에 레드 묵방인데 이 레드부터 하니 띠리리. 방제는 초밥 먹방인데 왜 치킨이 후식 후식.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초밥을 먹기로 했어. 1차로 초밥 먹었어요. 그리고 치킨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맛있네. 와, 디디. 디디디. 그 후식으로 라면은 좀 그렇고 시원한 탄산 하나 바라세요? 안 바라신다고요? 참겠습니다. 아니 오늘 사실 라면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치킨 바르셔가지고 치킨 먹고 있어요. 컵라면 컵라면. 아 원래 초밥 먹을 때는 우동 컵라면 먹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바라는 거 먹는다. 오랜만에 교촌 너무 괜찮네. 아 근데 기분 탓인가? 교촌 왜 양이 작아진 것 같지? 원래 작았나? 한 박스 다 들고 와야 되나? 아니 제가 원래 교촌 한 박스 먹으면 딱 배부르거든요? 근데 이 옥수수까지 먹으니까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와, 아이 막 죽었다 이거.
그리고 교촌 튀김옷 좀 두꺼워진 것 같아요. 옛날 이 정도로 안 두꺼웠던 것 같은데 더 얇았는데 신기해. 더 맛있다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튀김옷 두꺼워졌네. 맛은 뭐 늘 맛있다. 와, 핫! 안 되는데. 아, 오늘 저 초밥 먹었어요. 지금 초밥 30개 먹고 지금 치킨 먹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고 라면?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 등가 교환? 묘하게 설득되는 기분. 그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살쪄 보일 것 같은데 라면까지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이미 쪘다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가? 아 지금 진짜 고민 중이야. 컵라면 작은 거? 치킨 그만 먹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치킨 여기까지만 먹고 컵라면 하나 들고 올게요. 와. 잠시만요. 자, 초밥이 있었다는 흔적 좀 놔두겠습니다. 치킨 그만 먹는다며 그만 먹는다는 게 이제 그만 다 조져버리겠다는 말이야. 치킨 그만 먹을게요. 우리 신상 라면 하나만 맛볼까? 자, 잠시만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거 라면 요런 것도 바라셔가지고 신상 컵라면 오모리 깍두기 설렁탕면. 아니 GS 갔는데 요게 딱 있더라고요. 아 잠깐만 이거 밥 말아 먹으면 맛있다고요? 하, 집에 밥 없어가지고 오늘 딴 거 먹을게요. 안 말아 먹으면 되잖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아 먹어서 맛있으면 말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겠습니다. 알겠어요. 아이고. 가루쑥, 깻잎쑥 이거를 마지막에 뿌리는 거예요. 일단은 얘를 먼저 뿌려. 다리곰탕 같은 하얀 가루예요. 여기에다가 요거 한 입 먹어줘요. 맛있네. 그리고 안 돼 임마. 끓는 물 싹 부어주고 전자레인지 2분 돌려올게. 2분 돌려왔어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숟가락 넣어. 이렇게 했거든요. 왔다. 옆면에 있는 거 이거 싹싹 오따 양념 싹싹 숟가락 안쪽에서 싹싹 한번 풀어주고. 아 와 진짜 와 못됐다. 와 진짜 못됐다. 못됐어 이 친구. 어 이 친구 진짜 못됐다. 와 아 솔직히 색깔은 막 그 별로 안 그런데 와 그 국물 맛부터 못됐다 이거. 띠리 먹어서 혼내줘야 될 녀석이야. 국물맛 한번. 와, 이 뭐라 해야 되지? 따끈하면서도 진한 국물맛. 그 사리곰탕에서 김치 국물 섞었다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하고. 일단 사리곰탕 베이스.
진짜 이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후추향 삭삭 나는 게 너무 좋다. 국물 맛이 진짜 너무 좋다. 근데 그렇게 얼큰한 느낌은 아니에요. 맛있는 후추향 나는 사리곰탕. 초반 먹었던 흔적 여기 있어요. 압수 임마. 이거 보시면은 깍두기가 요런 느낌 있어. 깍두기가 살짝 씹맛 나는데 완전 푹 익은 깍두기. 그래가지고 그 씹을 때 생각보다 쑥 씹히는 아삭아삭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기분이 깍두기는 조금 아쉽다. 와, 나 뜨거워 죽겠네 이거. 면 먹고 국물까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이거 깍두기 한 입만 드셔보십시오. 와, 면이랑 같이 먹으면 좀 먹을만해요? 자, 면이랑 같이 한번 도전해볼게요. 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잊혀지는 느낌? 어, 뜨거워 죽겠다. 존재감이 없어야 먹을만 하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드셔봤어요, 진짜요. 아니, 오모리 신제품은 언제나 맛있어. 한 입만 먹어봐봐, 한 입만. 어? 단무지 같은 식감? 어렵다. 김밥 단무지 있잖아요, 김밥 단무지. 아, 왠지 이게 그 깍두기 숟가락으로 퍼내는데 깍두기 자체가 완전 그 깍두기 색이라기보다는 뭔가 깍두기에다가 우유 살짝 탄 듯한 뭔가 약간 좀 하얀색 살짝 들어간 빨간색 느낌? 아, 사골 국물에 넣어가지고 살짝 하얘 보였나 보다. 국물이 진짜 걸쭉해요. 어, 이제 한 입만 드셔보세요. 아, 걸쭉하면서 개운한 게 괜찮네. 좀 남길게요. 다 먹을 엄두가 안 나요. 다 먹을 엄두가 안 나요. 다 먹을 엄두가. 옥수수도 남길게요. 다 먹을 엄두가 안 나네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먹겠어. 다 못 먹겠어. 배 찢어지겠네 이거. 먹은 바이바이.